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온도 30도 이상으로 높게 오르지만 무엇보다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오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될 때 열대야가 나타난다고 하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종일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날이 흐려서 볕은 강하지 않겠지만 습도가 높은 가운데 후텁지근하겠고요. 덥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0도 예상되고요. 완도도 30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흐린 가운데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